여수의 선조들께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백책강도 얘기해서 조선이라는 국가를 구한 그러한 보급 풍자를 보장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유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의 보장인데, 최고 수준의 호텔과 골프장, 각종 하여튼 관광 컨텐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수 밤바다와 낭만도서도 보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정말 풍성하고 좋은 곳입니다. 아까 요수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뭐 싱싱한 맛있는 수산물이 유명하고요. 정갈한 맛있는 음식은 정말 어디에 가도 드시지 않는 대한민국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 되어서는 더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관광문화의 양적인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서비스 향상과 공공질서 개선, 또 바다와 섬, 해양 맥포추를 결합시킨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로 새롭게 나가겠습니다. 청정해역의 싱싱한 수산물은 남도의 손맛과 어우러져서 여행의 맛과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고 제가. 20여 곳이 지금 만들어져서 대외적으로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관광 자원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정에서, 홍콩에서, 영국 런던에서 여수 관광 설명회가 있기를 간절히 지원하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수 관광 설명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5대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 열차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여행사와 함께 다양한 예상품을 운영하고 올해의 수입 증수뿐 아니라 1,400여 원의 지역 생산 유발 효과와 약 2,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날씨를 조기에 극복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모든 일들을 전담시켰다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잘돼 있는 도시가 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또 아시아, 세계적으로 빛나는 여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살기를 살기 좋은 도시로서 여행과 해양 내주 활동을 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왕이면 딱이 나누던 사랑 이야기가 39개의 섬으로 변해 그곳에 있습니다. 일출 명소로서 전국 4대 관음기도처로 알려진 향일암과 국내 최대 단층 목적어 무인 국보 제304호 진남관, 그리고 여수 3대 관람회장은 새로운 체험 관광의 명소입니다. 여수의 교통 환경입니다. 수도권에서 KTX로 2시간대, 승용차로는 3시간대, 비행기로는 55분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수 한강. 여러분들 열렬하게 정을 우리 주최는 시장님을 지지하면서 성원하고 성구 관광 넘버원 여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